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박수 치시려면 치셔도 됩니다. 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바쁘신데 다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이기적인 유전자 이론을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기적인 유전자 이론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학문적인 중요성뿐만 아니라 왜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이 오늘날 우리 삶에도, 우리의 사회에도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992년도에 처음으로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연식이 나오죠. 이 책이 원래는 정식 번역본, 그러니까 홍영남 교수님이 번역하신 거는 93년에 나왔는데요. 저는 92년도에 이 이용철 선생님께서 두산 출판사에서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제목으로 번역본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제가 알기로는 그 정식 판권을 얻지 못해서 나중에 93년도에 홍영남 교수님 판이 나오면서 사라졌고요. 어쨌든 제가 꿈 많던 1학년 1학기 시절에 일반 생물학 실험 시간에 담당 조교님이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오라고 과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과제니까 어쩔 수 없이 읽어야죠. 그래서 읽고 독후감을 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읽긴 읽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하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뭐 읽다 보면 자꾸 유전자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정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대단히 기분 나쁘게 읽었던 이런 기억은 생생합니다. 그래서 리포트도요, 그러니까 독후감도 거의 도킨스를 인신공격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비판을, 혹독하게 비판을 하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혹독하게 비판하는 이런 독후감을 써서 냈고요. 지금은 충남대 교수님으로 계시는 당시 실험조교님은 제 독후감에 대해서 뭐 특별히 잘 썼다, 못 썼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다른 과 동기들도 비슷하게 도킨스를 말하자면 까는 이런 리포트를 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안타깝게도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기적인 유전자 이 책을 그 당시 92년도에는 하나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이 이기적인 유전자를 잘못 이해를 하고 많은 비판이 있는데요. 그중 상당 부분은 사실은 오해 그리고 몰이해로 점철이 된 그닥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은 비판인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죠. 예를 들어 유전자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결정한다는 유전자 결정론을 내세우는 책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이 우리 삶에 어떠한 목적도 없다는 이런 비관적인 허무주의를 내세운다고 공격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이 뭐 남자의 바람기라든지 인종차별 등등을 과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운다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비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을 물론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좋은 책이지만은 도킨스의 지나친 유전자 중심주의는 마땅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뭐 이런 한정사를 붙이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책의 내용은 높이 평가를 하면서도 이 책은 도킨스가 자기가 독창적으로 만든 이론이나 발견은 거의 없고 동료 과학자들의 연구들을 그냥 겉만 번지르르하게 솜씨 있게 잘 다듬은 과학 대중서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학술서가 아니라 이런 잘 쓴 과학 대중서에 불과하다. 도킨스는 글쟁이에 불과하다. 뭐 이러한 견해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도킨스와 더불어 사회생물학을 정초한 두 주역으로 흔히 일반인들에게 여겨지는 에드워드 윌슨 선생님조차도 요즘 두 분 사이가 나빠지셔서 그런지 도킨스가 과학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기적인 유전자도 그냥 가벼운 과학 대중서에 비판한다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죠. We are not now, in your view. There is no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과학자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이런 공격도 에드워드 윌슨 선생님이 가하시기도 하고요. 아마도 여러분들 이렇게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 충격적인 발언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 지식 큐레이터이자 과학 전문 기자인 강양구 기자님은 예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끔씩 과학책 베스트셀러 목록을 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 왜냐하면 1976년에 출간된 구닥다리 책이 여전히 베스트셀러 수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기적인 유전자가 과연 코스모스만큼의 대접을 받아야 할 과학책인가? 나의 답변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강양국 기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저는 강 기자님과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그래서 강 기자님과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이 책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설득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강 기자님의 견해가 맞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이책 읽기 프로그램은 취소 환불하시고 코스모스 책 읽기로 새로 신청을 하시면 아마 아직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기적인 유전자가 코스모스만큼의 과학책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기적인 유전자 책 제목이 정말로 무슨 뜻인지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기적인 유전자 이 책이 학문적인 기여, 이 책이 학문적인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책이 학문적으로 중요하다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지금 2020년에 사는 우리가 이 책을 알아야 되는가, 이런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아까 처음 읽었을 때 대단히 불쾌하고 기분 나빴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도킨스는 나중에 나온 다른 책에서 여기 이것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는데요. 무지개를 풀며라는 책에서 자신이 1976년에 처음 책을 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처음 읽은 독자들은 이 책을 보고 뭐 괜찮네, 뭐 이렇게 평온하게 책을 덮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좌절한다든지 충격에 빠진다든지 분노를 한다든지 낙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가 막힌 책이라고 찬사를 보낸다든지 어쨌든 대단히 격동적인 열렬한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기적인 유전자를 다양하게 반응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무지개를 풀며라는 책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 책을 읽고 이 책이 주는 그 냉혹하고 우울한 메시지에 충격을 받아서 3일 동안 밤에 잠을 자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은 이 책을 읽고 삶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호소를 했대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이런 책을 읽지 말라고 금서로 지정했다는 이런 에피소드도 무지개를 풀며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기적인 유전자 책 제목을 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알면은 사실은 상당 부분 이 책에 대해서 거의 우리가 할 말은 다 하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유전자는 이기적이어서 자신의 복제본을 널리 퍼뜨리려고 애를 쓴다. 우리는 이 이기적인 유전자가 조종하는 로봇이고, 따라서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이기적인, 나쁜, 폭력적인,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사회생물학 논쟁이 불거졌을 때, 그 타임지의 표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인간은 이기적인 유전자가 조종하는 꼭두각시다. 그래서 이런 꼭두각시이기 때문에 뭐 남자의 바람기 외도 같은 것도 정당화된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유전자가 우리를 조종을 하고 따라서 우리는 본래 이기적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책에서 이 대목을 인용을 해가면서 이러한 해석이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책에 실제로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이 대목은 가장 많이 인용되는 대목일 겁니다. 유전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창조했다. 유전자를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다. 우리는 유전자의 생존 기계다. 라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봐라, 맞지 않냐. 인간은 이기적인 유전자가
조종하는 로봇이라고 도킨스가 썼지 않냐. 유전자의 생존 기계라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한 바에 따르면은 따라서 도킨스는 이러한 이론에 입각을 해서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인 이 도킨스는 따라서 도킨스의 눈에는 이런 자식을 향한 부모의 숭고한 사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재난에 처하면은 이런 자원봉사를 달려가는 사람들의 어떤 희생, 공감, 이런 헌신 이런 것들도 전부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한 책략이라는 것이죠. 이기적인 유전자가 우리를 조종을 해서 사실은 그 내부에는 시커먼 이기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타적인 영웅적인 희생적인 행동을 우리가 찬사를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 이기적인 유전자가 우리에게 시킨 짓이니까요. 심지어는요. 한겨레 신문에서 통합 논술 세미나에 정말로 이러한 이게 뭐 이렇게 장단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진지한 이런 논술 기사로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기적인 유전자에 따르면 친일파의 행동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기적인 유전자에게 조종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일파는 생존 프로그램이 잘 작동된 쓸만한 로봇이었고 독립운동가는 그게 좀 덜 작동된 좀 시원치 않은 로봇이었다. 정말로 이게 농담이 아니라요. 이렇게 논술에서 이기적인 유전자를 설명을 하면서 인간은 말 그대로 이기적인 유전자를 보존을 하기 위한 로봇이라는 게 도킨스의 주장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설명은 역시 그렇듯한 구절을 도킨스의 책에서 찾아요. 도킨스는 책에서 관용과 이타성을 가르치도록 노력하자. 우리는 이기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기적인 유전자가 우리를 조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적으로 태어났다고 도킨스도 적어도 이 대목만큼은 움직일 수 없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사실은 도킨스는 나중에 30주년 기념판 서문에서 내가 이거는 잘못 썼다. 요 문장은 삭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아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 이기적인 유전자 제목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이기적인 유전자는 은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내 마음은 호수요, 내 입술은 앵두요 이런 게 은유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낯선 대상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친숙한 대상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하는 게 은유죠.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내 입술은 앵두요라고 은유를 했는데 은유가 시원치 않다라고 나는 그 은유를 쓰지 않을 거야. 나는 네 입술을 부를 때 그냥 입술이 붉다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빨간색 사물을 들여서 은유를 하지 앵두라는 은유는 안 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런데 화를 벌컥 내면서 사람 입술이 어떻게 식물인 앵두일 수가 있냐고 분노를 하면 곤란하죠. 그렇죠? 정말로 내 입술이 입술만 식물의 일부분인 앵두라고 주장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똑같은 의미로 도킨스는 이기적인 유전자는 은유일 뿐이고 이기적인 유전자가 DNA의 염기 서열 방식일 뿐인 유전자가 정말로 이기적인 의도가 있는 건 아니라고 책에서 수도 없이 반복을 하거든요. 지겨울 정도로 반복을 합니다. 간결하고 생생한 표현을 위해서 우리는 은유를 사용을 할 것이다. 지금껏 유전자를 의식적인 행위자에 은유했던 작업을 동물기계가 마치 유전자를 보족한다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생존기계에 은유를 하는 이런 식으로 수도 없이 이기적인 유전자는 은유일 뿐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여전히 도킨스가 정말로 유전자가 이기적인 유전자가 있다고 주장을 했다라고 정말로 굳게 믿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에 과학사회학자인 김동강 교수님은 도킨스가 유전자가 정말로 자율적인 능력과 기재를 갖춘 복제자인 것 마냥 과장을 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사실은 도킨스는 유전자가 정말로 이기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도 말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도킨스는 유전자가 이기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건 뭘 모르는 소리다. 유전자는 정보일 뿐인데 DNA 절편의 작은 부분일 뿐인데 어떻게 이기적인 의도가 있냐 말도 안 된다 라고
말하자면 잘못된 비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기적인 유전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은유는 무슨 뜻이냐면요, 도킨스는 이미 정답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건 40주년 기념판이고요. 보시면 처음 열면 아마 30주년 기념판 서문이 있을 텐데, 이 30주년 기념판 서문에서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 제목을 가장 잘 이해를 하는 방법은 요 두 단어 사이에서 이기적이 아니라 유전자의 강조점을 찍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방점을 이기적에 찍는 게 아니라 유전자에 찍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기적이라고 은유가 되는 그 실체가 나중에 말씀드릴 것처럼 개체나 집단이 아니라 유전자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강조점은 이기적이 아니라 유전자에 찍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다윈의 진화이론을 잠깐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요, 생명계에는 이런 복잡하고 정교하게 정말 누군가가 의식적으로 디자인을 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적응이 있죠. 마치 정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마음씨가 나쁜 사람들은 뭐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마음씨가 착한 분들은 벌써 보시고 감탄하고 계시죠, 그렇죠? 이렇게 마음씨 나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드리면 이렇게 나뭇잎을 기가 막히게 흉내를 낸 이런 복잡한 정말로 생명체가 잘 살아남아서 번식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정교하게 설계된 적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똑같은 새라도 알바트로스는 먼 거리를, 정말로 먼 거리를 오랫동안 활강을 해서 자유롭게 날게끔 기가 막히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똑같은 새라도 펭귄은 물속에서 자유자재로 헤엄을 잘 치게끔 기가 막히게 설계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복잡한 적응은 우리의 눈이라든지 심장, 허파 같은 복잡한 해부학적인 특성에서도 얼마든지 천문학적으로 그야말로 복잡한 적응들을 볼 수가 있죠. 요거는 전기회로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중요한 산물들을 합성을 하는 생합성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확실하죠.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렵다. 그 생화학 수업 듣는 사람들은 저런 걸 다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생화학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화학을 들어서 물론 처참한 성적을 받고 다시는 이런 거 안 듣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우리 몸에서 지금도 우리가 의식을 하지 못할 따름이지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이런 작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런 복잡한 적응은 자연선택이라는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과정에 의해서 진화를 했다는 것이 다윈의 위대한 통찰이죠. 자연선택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컨대 딱정벌레, 녹색 딱정벌레랑 갈색 딱정벌레처럼 몸 색깔에 변이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미 존재하는 변이가 있고 이러한 변이가 부모에서 자식으로 전해지는 것이죠. 즉 녹색 딱정벌레는 녹색을 낳고 갈색 딱정벌레는 갈색 딱정벌레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갈색 딱정벌레는 땅 색깔이랑 비슷하니까 눈에 잘 안 띄죠. 그래서 까마귀는 눈에 잘 띄는 녹색만 나의 최애 아이템이라고 신나게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여러 세대가 지나고 나면은 점차 땅 색깔과 색깔이 비슷해서 잘 눈에 안 띄는 이런 갈색은 개체군 내에 그 빈도가 많아지는 반면에 녹색은 쉽게 눈에 띄어서 까마귀에게 잘 잡아먹히니까 결과적으로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딱정벌레가 포식동물에게 눈에 잘 안 띄는 색깔을 띄는 방향으로 적응적인 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전적인 변이 가운데 개체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을 주는 유전적인 변이가 그렇지 않은 유전적인 변이보다 여러 세대가 지나면 점차 개체군 내에 흔해진다는 것이 바로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죠. 제가 방금 전에는 말하자면은 이러한 복잡하고 정교한 적응은 개체의 이득을 위에서 디자인이 된 것처럼 말씀을 드렸죠. 녹색 딱정벌레는 이 녹색 색깔 때문에 생존과 번식에 불리하고 갈색 딱정벌레는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갈색 딱정벌레 개체가 즉 개체 수준의 이득을 위해서 복잡한 적응이 진화된다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정말로 누구의 이득인가? 다시 말해서 자연선택이 작동하는 다음 세대에 복제본을 더 많이 남기게 되는 이 선택의 단위는 무엇인가를 예를 들어 개체인지 집단인지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얼핏 생각하면은 집단 수준에서도, 예컨대 종의 수준에서도 뭔가 복잡하고 정교한 적응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요. 예를 들어 종 전체가 오랫동안 잘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종 수준에서 예를 들어 자원이 부족하면은 개체가 너무 많아지면은 이 중에 늙고 병든 개체는 알아서 빠져주는, 그래서 인구 조절이 자연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종 전체가 잘 번식하게 해주는 그러한 복잡하고 정교한 적응도 종의 이득을 위해서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언뜻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종족 보존의 본능, 뭐 종족 번식 이런 말들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이 다 이런 집단 수준에서의 종의 이득을 위해라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잘못된 이론을 많은 사람들이 흔히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선택의 단위이냐? 결과적으로 자연 선택에 작동하는 단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집단, 개체, 유전자.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중에 무언가가 다음 세대에 복제본을 더 많이 남기게끔 자연 선택에 의해서 정교하게 다듬어진다면 그거를 나는 이기적이라고 표현할래라고 도킨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결과적으로 다음 여러 우연한 변이 가운데 다음 세대에 복제본을 더 많이 남기게 하는 특성을 가진 변이는 점차 그렇지 않은 변이를 제치고 그 개체군에 흔해진다는 것이죠.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카고 갱스터 비유를 들잖아요. 어떤 사람이 시카고 갱단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아마도 그 사람은 틀림없이 건강하고 아주 거친 상남자일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 사람이 뭐 나이가 뭐 100살이 넘은 아주 골골대는 힘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예측을 하지가 않죠. 그렇죠? 어떤 특정한 특성이 그 개체군에서 성공을 하게끔 이끌어준다면은 도킨스는 그거를 이기적이라고 은유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기적이라고 은유되는, 즉 자연 선택에 의해서 복제 성공도가 최대화된다는 그거를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도킨스의 은유를 채택을 하면요, 왜 우리가 겨울이 되면은 다리를 바들바들 떨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다 아시죠? 그냥 부끄러우셔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은 체온이 떨어지니까, 체온이 떨어지는 걸 그냥 방치하면은 얼어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야말로 물리적으로, 그렇죠? 몸을 움직여서 열을 발산해서 체온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죠. 날이 추우면은 다리를 바들바들 떨어서 체온을 정상적으로 유지했던 사람이 날이 추운데도 가만히 있어가지고 체온이 떨어져서 동사했던 사람들을 제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진화에 의해서 개체군이 더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기적이라고 도킨스는 은유를 한다는 겁니다. 순전히 날이 추우면은 체온 조절을 정상적으로 하게 했었던 이러한 생리 기제는 날이 추워도 체온이 저하하는 것을 방치했었던 생리 기제보다 다음 세대에 이러한 형질이 더 많이 전파되는데 유리했다는 의미에서 도킨스는 이거를 이기적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단위가 개체가 되면은 되게 헷갈려요, 여러분들. 이기적인 개체 하면은 되게 헷갈리는데 그나마 이기적인 유전자 하면은 덜 헷갈리는 것이죠. 어쨌든 도킨스는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기적이라는 말이 나는 도저히 죽어도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나는 거부감이 들어서 나는 이거는 못 쓰겠다라는 분들은 그냥 은유를 안 쓰시면 됩니다. 그냥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음 세대의 복지 성공도를 최대화되는 선택의 단위는 바로 어쨌든 그것만 고려를 해달라는 거예요, 도킨스는. 근데 도킨스가 강조했던 바는 개체냐 집단이냐에서 일단 집단의 이득, 종의 이득을 상정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의 이득을 흔히 얘기하는 당시의 덜 철저한 사고방식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아실 것처럼요, 레밍이라는 이런 쥐랑 유사한 설치류가 있는데요. 요 레밍은 인구, 그러니까 개체 수가 너무 과밀해지면은 이렇게 절벽에 모여서, 자, 우리 레밍들이 너무 많으니, 우리 나이가 많은 레밍들이 다
절벽에서 뛰어듭시다, 그럽시다,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집단 자살을 함으로써 개체군의 밀도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유지를 한다라고 잘못 알려졌습니다. 이건 신화예요. 실제로 이런 레밍은 이런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게 디즈니 애니메이션 만든, 디즈니 그 다큐멘터리 만든 사람들이 레밍을 관찰해도 레밍이 그런 집단 자살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뒤에서 이렇게 안 보이는데 빗자루로 이렇게 쓸어가지고 집단 자살하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찍은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레밍이 정말로 절벽에서 집단 자살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그런 장면은 요거밖에 없고요. 실제로는 집단 자살을 하지 않는데 어쨌든 집단 자살을 한다라고 알려진 것이죠. 레밍도 종의 이득을 위해서, 종족 보존을 위해서 개체가 서슴없이 이런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여겨졌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종족 보존의 본능 이런 말이 정말로 우리 사회에도 흔히 쓰입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갖고 와봤고요. 요 맥락은 신동엽 씨한테 고향이랑 본인이랑 공통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신동엽 씨가 고향이랑요. 종족 번식의 본능 같은 거? 이래서 고양이가 엄청나게 번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그렇다. 뭐 이렇게 농담을 하신 건데. 근데 이건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지금도 집단 선택론적인 종의 보존을 위하여, 종의 이득을 위하여 이런 사고방식을 일반인들이 흔히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결혼하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좋은 직장 자리 잡고 이러면 결혼하지 않고 자유연애 하면서 자식 안 낳고 사는 게 가장 편한데 우리 인간은 종족 보존의 본능이 있으니까 굳이 연애해서 결혼하고 힘들게 자식을 낳게끔 되어 있으니까 사람 출산율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면은 인간 종족 번식의 본능을 깨우면 된다. 정말로 이렇게 신문 사설에서도 나오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뭐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것처럼 이런 집단 선택론은 오류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타적인 개체들로 가득 찬 집단이더라도 돌연변이나 이주에 의해서 이기적인 얌체가 한 마리라도 들어오면은 이 집단은 삽시간에 다른 착한 개체들의 희생을 착취를 해서 이기적인 개체가 엄청나게 그 지분을 넓힐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타적인 개체들로만 가득 찼던 집단은 이기적인 개체들로 가득 찬 집단으로 쉽게 변모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처럼 만약에 이 중에 돌연변이나 이주로 인해 가지고 얌체가가 들어와서 자 우리 빠져 죽으러 갑시다 그럽시다 하고 우르르 가는데 한 명은 이렇게 튜브를 끼고 있다면은 남들은 다 물에 빠져 죽는데 얘는 튜브를 뜨고 동동 물에 동동 떨어서 살아남겠죠. 그리고 다음해에는 자기처럼 튜브를 낀 이기적인 얌체들을 낳을 거고 다음 해에 집단 자살을 할때 보면은 이런 튜브를 낀 얌체가 한 마리가 아니라 뭐세 마리, 그 다음엔 10마리, 그 다음엔 100마리 이런 식으로 얼마 못 가서 이타적인 집단은 내부에서의 이런 균열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기적인 집단으로 변모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실 것처럼 예를 들어 대학생들은 뭐 조별 발표하잖아요. 조별 발표하면은 한 명이라도 이렇게 이기적인 얌체, 무임승차자가 있으면은 처음에는 열심히 하던 사람들 아유 철수는 저렇게 무임승차하니까 나도 안 할래 이런 식으로 문화적으로 전파가 돼서 결국에는 집단 전체가 망하는 것이죠. 이기적인 유전자의 의미는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선택의 단위가 유전자라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도킨스가 이기적이라고 은유하는 즉 자연 선택에 의해서 복제 본을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최대화가 되는 그 생명체의 여러 계층 구조 가운데 한 수준은 집단도 아니고요, 개체도 아니고 유전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는 개체나 유전자나 비슷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개체냐 집단이냐인 것처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집단을 일단 우리가 제외를 한다면은 개체들하고 얘기해도 되고 유전자라고 얘기해도 될것 같은데, 도킨스는 그렇지 않다. 개체도 아니고 정답은 오직 하나. 유전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그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그렇게 사람이 까칠하게. 그렇죠? 아까 그 체온 조절 예를 든 것처럼 추우면은
그 몸을 바들바들 떨어서 체온을 유지했던 개체가 그렇지 않았던 개체를 제치고 선택되었다라고 얘기해도 되고, 날이 추우면 몸을 바들바들 떨게 하는 이런 생리 기제를 만드는 유전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는 유전자를 제치고 선택되었다. 개체라고 해도 되고, 즉 개체 선택론도 되고, 유전자 선택론도 될것 같은데, 굳이 도킨스는 까칠하게 선택의 단위는 사실은 개체라고 해도 되지만, 정말로 맞는 오직 유일한 정답은 유전자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왜 개체도 안 되고 유전자인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준비하는 김에 갑자기 제가 예전에 이런 기가 막힌 경험했던 게 기억나서 그냥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기 이게 한 우리나라에 한 2001년쯤에요. 덕의 기원으로 뭐 번역이 될 수가 있겠죠. 매트 리들리라는 학자가 쓴 매트 리 저널리스트가 쓴 덕의 기원이라는 책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이타적인 유전자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목은 이타적인 유전자가 전혀 아닌데 덕의 기원인데 제목을 이타적인 유전자로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의 제목이 이타적인 유전자로 나온 걸 보고, 그때는 정말 저기 이게 한 2001년도 제가 대학원생 시절이기 때문에 정말로 의협심이 넘치던 시절이라서 정말로 너무나 분노를 했어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기 때문이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를 하셨다면은, 이 이타적인 유전자가 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말인지를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출판사는 사실은 이 사이언스북스는 저랑 저희 주거래 출판사고 뭐 제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만, 요 밑에 띠지에서 나온 것처럼 인간의 도덕은 유전자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기적인 유전자가 우리를 조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에 착안을 해서 유전자가 가끔은 착한 일도 하게끔 우리를 조종을 한다. 이렇게 해서 책을 좀 많이 팔려고 애를 쓴 건데, 학문적으로 따지면 최악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로 도킨스가 의도한 이기적인 은유란 같은 의미라면 이타적인 유전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자연 선택에 의해서 족족 제거가 되는 계립 유전자에게 항상 양보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타적인 유전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노희성 저기 편집주가한테. 그랬더니 선생님 이해하시라고 책 팔아 먹으려면 어쩔 수가 없다라고 저한테 간곡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알았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역시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개체 선택론도 맞고 유전자 선택론도 맞을 것 같은데, 이 까칠한 도킨스의 말로는 아니다. 왜냐하면요, 유전자만이 어떤 의미에서는 불멸하기 때문에 선택의 단위가 될수 있는 것은 유전자이라는 겁니다. 도킨스는 종종 이 책의 제목을 이기적인 유전자가 아니라 불멸의 코일이라고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방식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킨스의 독창적인 공언은요, 유전자가 개체나 집단, 뭐 생태계랑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특성을 지닌다는 것을 처음으로 독창적으로 제시를 하고 확립을 한 거예요. 즉, 복제자와 운반자를 처음으로 엄격하게 구별을 하고, 유전자만이 복제자이기 때문에, 즉, 세대를 거쳐서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계속 후손에게 똑같이 복제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자연 선택이 작동하기에 충분한 기간만큼, 그렇잖아요. 자연 선택이 작동하는 예를 들어 뭐 수천 수만 세대 동안 A는 계속 A, B는 계속 B를 유지를 해야 자연 선택이 뭐 A 대신 B를 선택하는 식으로 선택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오랜 세대 동안 날이 추우면 몸을 떨게 해서 체온을 유지하게 하는 특성이 있고, 날이 추워도 체온을 조절하지 않는 특성이 있으면 이러한 특성을 만드는 유전자가 계속 수천 수만 세대에 거쳐서 유지가 되어야만 점차적으로 체온 조절을 도움을 주는 유전자의 빈도가 흔해질 거니까요. 장구한 진화적인 시간 동안에 복제본의 형태로 생존을 해야 되고,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세대를 거쳐서 복제를 하는 복제자, 즉 지구상에서
진화한 복제자의 이름은 유전자도 유전자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실제로 자식을 많이 낳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개체로서는 말하자면 진화적으로 성공을 했지만 소크라테스를 구성한 유전자들의 총체는 혹은 소크라테스의 표현형은요,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면서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전자에 비하면 개체는 그야말로 너무나 짧고 더덥다는 겁니다. 한 세대밖에 가지 못하니까요. 표현형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특성도 그렇고요. 소크라테스를 구성하는 전체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체도 딱 한 세대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선택이 작동하려면 적어도 뭐 수천, 수만 세대에 걸쳐서 꾸준히 그 특성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따라서 개체든 집단이든 이것들은 운반자, 탈 것이라는 겁니다. 복제자가 들어앉는 탈 것이라는 것이죠. 선택의 단위는 복제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진화한 복제자는 그 이름이 유전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은유의 뜻은 선택의 단위가 유전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원한다면 은유할 수가 있는 자연 선택에 의해서 복제 성공도가 최대화되는 단위는 유전자라는 것이죠. 이것만 사실은 딱 정리를 하셔도 사실은 뭐 여러분들 책을 읽으시는데 훨씬 더 큰 부담을 덜 겁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저희 경희대학교에서 뭐 후마니타스 세미나라고 해서 한 20명짜리 작은 학생들이 세미나 수업을 한 학기 동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기적인 유전자를 한 학기 동안 읽고 같이 토론을 했는데요. 유전공학과 학생들, 뭐 생물 전공하는 학생들도 많이 들었는데도 20명 학생들이 거의 다 어려워하고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이거는 은유일 뿐이다라고 하도 강조를 해도 막상 학생들 말은 읽다 보면 계속 도킨스가 워낙에 현란하게 요 유전자가 그 자신의 복제본을 다음 세대에 많이 남기려고 음험하게 머리를 굴리는 것처럼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그거를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이 도킨스의 현란한 이런 읽다 보면 저절로 이게 은유가 아니라 정말로 유전자가 이기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은 말로 들리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은유라는 것이죠.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이 우리가 본 것처럼 에드워드 윌슨은 이기적인 유전자는 독창적인 학문적 기여는 거의 없고 그냥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를 번지르르하게 포장한 대중서다라고 심지어 에드워드 윌슨도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명확한 학문적 기여를 한 학술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사실은 거의 다 얘기를 한 것처럼 복제자와 운반자를 구별을 하고 선택의 단위가 복제자임을 확립했다는 게 첫 번째 공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런 다양한 이런 연구들을 유전자의 선택, 유전자 중심의 진화론으로 통합을 했다라는 이런 두 가지 공헌을 우리가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유전자는 남의 연구들을 엮은 과학 대중서에 불과하다고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은 이야기를 하시지만은, 그리고 처음에요, 여러분들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네 명의 연구에 크게 비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킨스는. 그래서 더더욱 요 네 명의 연구들을 그냥 쉽고 재미있게 정리한 과학 대중서구나라고 오히려 착각을 하기가 쉽죠. 요 네 명의 연구들이 말하자면 이런 유전자 중심의 진화 이론 토대를 쌓은 건 틀림없습니다만은 그 토대 위에 이런 유전자 건축론을 확립을 한 사람은 도킨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갖고 와봤고요. 조지 윌리엄스가 1966년에 나온 이 책에서 사실은 어떤 유전자의 선택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런 말하자면 단초를 제시를 한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사실 소크라테스 얘기도 이 책에서 조지 윌리엄스가 얘기를 했어요. 즉 자연선택이 기본적으로 자연선택이 작동을 할 만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그 유지되어 가는 실체, 그거는 개체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유전자라는 것 얘기를 했는데, 이 책은 대단히 중요한 책이지만 적응에 대한 책이 있고요, 주로. 그러니까 이런 유전자가 다른 개체나 집단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는 사실은 크게 강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이 책의 주요 주제는 어디까지나
복잡한 적응을 우리가 자연 선택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 도킨스가 아니었으면은 이러한 단초는 그냥 사라졌을 거고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혹시 그 도킨스 자서전 읽어보셨어요? 도킨스 자서전에 보면은요, 자기는 이 책이 나오기 전에 도킨스가 1966년에 자신의 지도교수였던 니코 팀버겐이라는 위대한 학자인데, 니코 팀버겐의 클래스를 자기가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하게 되면서 자신의 강의 노트를 만들었는데, 그 강의 노트에 이미 유전자는 이기적이다, 그래서 오랜 세월에 거쳐서 선택이 작동할 수 있는 수준은 유전자밖에 없다라는 말을 실제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자기는 이미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거를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봐 1966년에 자기가 작성했던 타자로 친 강의 노트까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윌리엄스가 먼저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런 유전자가 다른 생명의 계층 수준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는 자기는 1966년에 이미 강의 노트에서 했다는 얘기도 하죠. 그리고 해밀턴은 정말로 그야말로 학술 논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그야말로 이기적인 유전자죠. 자신의 복제본을 다음 세대에 늘리려고 열심히 이런 이기적으로 머리를 굴리는 의도와 동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을 하면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유전자 중심의 진화론은 그야말로 여러 학술 논문들의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것이지, 이것들을 종합을 하고 이 뼈대를 구축을 한 것은 1976년에 나온 이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유전자 얘기가 이렇게 강조되고, 이 유전자가 선택이 된다라는 요 하나의 틀로 많은 연구들을 종합을 한 것은 이 책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다른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깎아내리는, 그러니까 이 도킨스가 비쳤다는 다른 선배 과학자들의 저술을 보면은 유전자가 그렇게 강조가 되지가 않아요. 아까 우리 해밀턴도 보신 것처럼 해밀턴도 결과적으로 개체 수준에서 이타성이 어떻게 진화되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유전자가 의도가 있는 것처럼 뭐 상상을 해보자, 이런 투로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다른 동료 과학자들의 관심은 개체였습니다. 근데 개체가 아니라 유전자가 진짜 선택의 단위라는 거를 처음부터 강조를 하고 계속 끝까지 일관되게 역설을 한 책은 이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이라는 것이죠. 다양한 연구들을 이런 유전자의 선택이라는 관점으로 통합을 했다는 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책에서 이렇게 실제로, 예컨대 뭐 해밀턴의 이론을 다루는 챕터에서 뭐 진스맨십인가? 그러니까 유전자의 행동 방식? 뭐 이런 챕터를 같이 읽게 되면서 자세하게 다루게 되겠지만은, 예를 들어 이런 해밀턴의 포괄적합도 이론도 이런 이기적인 유전자 이론의 관점에서 새로이 종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해밀턴은 어디까지나 어떤 개체가 다른 개체에게 진정한 이타적인 행동을 발휘를 할 조건은 이 개체의 몸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개체 수준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왜 그렇게 말하자면 복잡하게 돌아서 자꾸 그렇게 개체의 눈높이를 맞추느냐, 유전자의 눈높이를 맞추면 훨씬 더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에 복제본을 더 많이 남길 수만 있다면은 자신이 들어있는 운반자에게도 손실을 끼치는 이러한 복제자로 개념적으로 통합을 하는 겁니다. 요건 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요. 예를 들어 이런 혈흔에 대한 이타성을 해밀턴은 이렇게 설명을 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제 이름이 전중환입니다. 다들 아시죠? 제가요, 방금 전에 밥을 먹어서 매우 배가 불러요. 근데 제 손에 찐빵이 하나가 들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 앞에 전승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승환은 실제로 존재하는 제 친동생 이름입니다. 실제로 제 동생 이름이 전승환이에요. 근데 제 동생이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어서 쫄쫄 굶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제 몸속에 있는 요 찐빵 양보 유전자가 말하자면 머리를 굴리겠죠. 찐빵 양보 유전자의 입장에서는, 물론 자기가 지금 전중환의 몸 안에 들어앉아서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있으니까 전중환이
자기 자신, 즉 찐빵 양복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건 확실하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친동생의 몸 안에도 이 찐빵 양복 유전자의 복제본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2분의 1, 50%거든요. 그러니까 100%가 아니라 50%라는 걸 상쇄를 할 만큼, 즉 찐빵을 양보했을 때 전승환이 얻는 이득이 전중환이 감수하는 비용의 2배 이상이라면, 배고픈 동생을 위해서 배부른 형인 찐빵을 양보하는 행동은 선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찐빵 양보 유전자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말하자면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니까요. 자신의 복제본을, 그러니까 전중환을 통한 경로로는 손해를 보지만은 전승환을 통한 경로로는 그거를 상쇄를 할 만큼 이득을 얻어서 결과적으로 순이득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밀턴은 설명을 했는데, 해밀턴은 근데도 여전히 각 개체는 포괄 적합도를 늘리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한 거를 도킨스는 안타까워합니다. 그냥 유전자가 말하자면 이기적으로 행동하려고 한다 이러면은 얼마나 깨끗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해밀턴의 이론을 쉽게 설명한 것뿐만이 아니라 유전자의 선택이라는 하나의 일관된 설명 틀을 적용을 했다라는 공헌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메이나드 스미스의 진화 게임 이론, 아마 여러분들 책 읽어보신 분들 알겠습니다만은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을 엄청 강조해요, 도킨스가. 그래서 이 ESS,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이 매우 중요한, 이게 정말 이 책의 핵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 도킨스가 쓴 1989년에 낸이 판에서 후주를 붙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30주년 기념판에서 번역된 후주 뒤에 각주에 보면은 내가 그때는 너무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에 열광했던 것 같다. 사실은 그렇게 막 이렇게 열광할 필요는 없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후주를 달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조상이 상과들을 쏟아내면서 뭐 예를 들어 식물성 음식을 채집하고 이런 거는 그냥 내가 잘하면 되는 거죠. 근데 가위바위보 같은 거는 나의 성공과 실패는 나의 전략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전략에도 달려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식물성 음식을 채집을 할 때는 열심히 많이 채집하는 전략을 선택을 하면은 농땡을 피우면서 채집하는 전략을 선택을 했을 때보다 내가 성공을 하죠. 나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에만 달려 있는데, 이런 게임에서는 다른 개체가 어떤 전략을 취했느냐에 의해서도 나의 진화적인 성공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복제자의 틀에서 역시 개념을 했고요. 역시 우리가 배울 것처럼 트리버스의 상호성 이론은,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는 나중에 나를 도와다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컨대 편의점에서 여러분들이 1,000원을 내고 콜라 캔을 사려고 해요. 그러면은 편의점 사장님한테 여러분들은 1,000원을 주는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기대를 하는 거죠. 콜라 캔을 나한테 주기를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상호성 이론도 역시 결과적으로 이러한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때 문제는 사기꾼이 출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움을 주고 되갚지 않는 사기꾼이 출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기꾼을 피하기 위해서 과거에 나를 도와준 착한 개체만 계속 도와주고, 과거에 나를 도우지 않은 싸가지 없는 개체는 나도 다음부터는 잘 기억했다가 도움을 주지 않는, 이러한 상호성 이론도 역시 복제자의 틀로 설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각각의 과학자들이 물론 중요한 연구들을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이중그 어떤 사람도 이런 유전자 중심의 관점, 유전자의 관점에서 진화를 이해하는 패러다임을, 이런 개념적인 틀을 축조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전자가 말하자면 본질적으로 구별이 된다라는 이러한 인식은 여러, 특히 학술 논문들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는데,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그 위에 유전자 중심의 진화관을 혹은 유전자의 관점을 정립을 한 사람은 도킨스죠. 물론 도킨스가, 그리고 확정된 표현형을 쓴 다음부터는 일단 과학 대중화에 그야말로 전면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전에 도킨스가 만든 학문적인 공헌까지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자기가 실제로 연구를 안 하고 그냥 어떤 과학 대중화에 몰두를 한다고 해서 도킨스가 과거에 과학 대중화에 뛰어들기 전에 만든 학문적인 기업까지 우리가 폄하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런 유전자 중심의 관점에서 진화를 이해하는 패러다임은 다시 말하면 이런 그야말로 신다윈주의죠. 이런 20세기 중반 후반에 들어서 정립된 이런 주류적인 패러다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인간의 몸과 마음도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산물이다라고 해도 되고요. 도킨스의 은유를 빌려서 인간은 이기적인 유전자의 생존기계다라고 뭐 원한다면 표현을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뭐 우리가 진화에 의해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를 통해서 인간의 몸과 마음이 만들어졌음을 인정을 한다면은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졌겠죠. 그러니까 뭐 예컨대 뭐 이런 어떤 아주 극렬한 뭐 이런 창조 과학 이런 사이비 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래 뭐 진화의 결과 됐겠지 별 의미가 아닐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진화의 결과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거는 우리의 본성이다. 본능이다.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왜 이러한 인간 본성을 지니게 되었는지를 알면은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어떤 진화된 본성 혹은 진화된 본능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지나치게 부여하는 어떤 중요성, 불필요한 어떤 근본적인 중요성을 덜고 오히려 과학과 이성 혹은 뭐 인본주의가 알려주는 이런 말하는 사람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를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이런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는 개체의 그 진화된 환경에서 개체의 번식 성공도를 높이는 일에만 혹은 유전자의 관점으로 표현을 하면은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더 많은 카피본을 남기는 일에만 자연 선택을 신경을 쓰죠. 자연 선택은 우리의 행복 증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장수에는 말하자면 비유하는 겁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자연 선택의 목표는 우리의 어떤 건강이나 행복, 장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연 선택은 오직 우리가 지나한 수렵채집 환경에서 우리가 번식 성공들을 늘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뭐, 우리는 막연하게 삶의 지혜, 진화의 결과로서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자면 자연적인 우리의 몸의 가르침을 그냥 따르다 보면 자연적으로 따르다 보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해지고 오래 살 건데 뭐 이런 부자연스럽게 예를 들어 현대 과학 기술을 지나치게 따르다 보니 이런 몸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굳이 예를 들어 행복하게 혹은 건강하게 만들게끔 자연 선택이 진화를 한 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저 같은 진화 심리학자는 예컨대 흔히 말하는 안 좋은 뭐 폭력, 뭐 외도 이런 것들은 진화의 결과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닥치고 따라라. 이거는 우리의 본성이니까 벗어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로 오해를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짝짓기의 진화 심리학이라는 수업을 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 짝짓기의 진화 심리학이라는 수업을 한 몇 년 전에 처음 만들었는데요. 제가 강의하는 건 심리학이고 주로 심리학은 여학생들이 더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수업들은 뭐 다른 수업들은 진화와 인간 분석이라든지 뭐 협력 뭐 이런 것들은 여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수업도 당연히 여학생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처음에 이 수업을 만든 그 학기에 첫 번째 시간에 들어갔더니 시커먼 남자애들만 주로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가 봤더니 애들이 제목이 짝짓기의 진화 심리학이니까 뭔가 이런 어떤 아주 노골적인 뭐 성적인 뭐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줄 알고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짝짓기의 진화 심리학에서 첫 시간에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 남자의 바람기, 뭐 남자의 뭐 성희롱 이런 것들은 진화의 결과이니 우리 유전자가 우리에게 시키는 것이니 뭐 어쩔 수 없다. 예를 들어 뭐 여자친구 앞에서 몰래 다른
앞에서 걸어오는 여성의 미니스커트를 훔쳐보다가 걸리면 당당하게 야, 나 짝짓기 지나 심리학에서 선생님이 여자들 미니스커트 아래 몰래 훔쳐보는 거는 유전자의 새겨진 본능이랬어. 나를 욕하지 말고 내 유전자를 욕해. 뭐 이런 식으로 이 수업을 활용을 하려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첫 시간에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 뭐 심리학자든 진화생물학자든 어떤 것이 진화의 결과라는 걸 강조를 하는 게 어쩔 수 없고 따라서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설명은 정당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향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설명을 하는 것이지 따라서 이거를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고 불가피하고 고정불변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성희롱이라든지 뭐 이런 잘못된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분노에 의한 폭력 이런 것들은 진화의 결과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말하자면은 대단치 않은 이유. 그냥 과거 수렵 채집 시대의 조상들의 번식에 기여했다는 별거 아닌 이유로 우리들의 본성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우리의 본성의 일부인 이성을 혹은 반성 능력을 활용을 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제어하려고 최소한요. 진화적인 시각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적어도 이러한 본성이, 말하자면 이런 어떤 특히나 우리가 흔히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원초적인 정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립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오히려 진화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한, 예컨대 다른 교수님들이랑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밥값이 4,000원이고요. 구내 식당이니까. 그리고 1,000원짜리 추가찬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0원을 더 내면은 추가찬을 주는데 보통 때는 추가찬이 오늘은 오징어 제육볶음 뭐 이런 거였는데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추가찬이 피자였어요. 이거 밥이랑 국이 다 있는데 추가찬을 피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자동적으로 피자? 아싸! 이러면서 5,000원짜리 식권 쿠폰을 눌렀어요. 근데 아 피자 먹으면은 건강에 안 좋은데 생각이 들어서 급히 취소를 하려고 했으나 이미 버튼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 뒤에 있었던 다른 교수님한테 그 5,000원짜리 드리고 4,000원짜리 새로 뽑아서 남들은 피자 맛있다고 먹을 때 저는 피자를 안 먹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피자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피자 같은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은 몸에 안 좋다는 것을 알면은 이런 진화적인 본성을 이런 우리 이성과 반성 능력을 활용을 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 약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찬양을 하는 사실은 뭐 예컨대 대표적으로 뭐 공감 이런 거는 정말로 우리가 어디 가든지 공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 공감이라든지 헌신, 희생 이런 것들 우리가 말하자면 뭐 정의감이라든지 이런 어쨌든 우리가 바람직하다, 좋다고 여기는 인간 본성들도 사실은 그저 조상들의 번식에 기여했다는 별거 아닌 이유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 오히려 예컨대 종종 너무 지나쳐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컨대 정의감을 발휘하다가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이런 안 좋은 상황을 초래하는 이런 경우들도 벗어날 수가 있으리라는 것이죠. 도킨스는 사실은 이런 1976년에 나온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나중에 뒤에 두 챕터는 나중에 86년인가 거기에 덧붙여진 거고요. 마지막 챕터는 요 밈에 대해서 다루는 그 마지막, 진짜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렇게 끝나죠.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기적인 복제자의 폭정에 반영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도킨스가 나중에 내가 잘못 생각했다 마음속에서 삭제해달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그냥 이기적인 유전자가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지만은 관용과 이타성을 교육을 하면은 우리가 종종 이타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만이 이기적인 복제자의 폭정에 반영을 할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진화된 인간 본성을 이해를 한다면은 오히려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말하자면 이성이라든지 반성 능력을 활용을 해서 통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여전히 제가 마음속에 피자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게 잊지 않고 굳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 아 그때 피자 먹었으면 얼마나 맛있었을까.
밥이랑 국이랑 피자까지 먹었으면 맛있었을 텐데 이 미련이 남는 것이죠, 그렇죠? 이러다 집에 가서 피자 먹을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자, 그래서 이기적인 유전자가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진화의 산물이라는 게 중요한 까닭은 우리가 진화 생물학자들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인간 본성이 왜 진화했는지 설명을 제공을 하는 거니까요. 오히려 이러한 설명을 토대로 필요하다면은 이러한 행동을 하게 하는 심리적인 적응을 굳이 따르지 않을 추진력이랄까? 이런 동기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컨대 요로 도로 위의 분노, 그 로드 레이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평소에는 정말로 너무나 이렇게 신사 같고, 그렇죠? 점잖은 뭐 우리 남편 혹은 우리 아버지가 저기 운전대를 잡았는데 누가 뭐 이렇게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면 갑자기 평소에는 그렇게 점잖던 남편이나 아버지가 갑자기 육두문자를 쓰면서 저런 인간들은 뭐 운전면허를 불태워야 된다는 등뭐 차를 뭐 박살을 내야 된다는 등 그런 험한 말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왜 이런 도로의 분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고속도로 가다가 뭐큰길 가다가 뭐 이런 양화대교 내는 큰그 길로 빠져야 되면은 미리 빠지면 좋은데 그냥 쭉 내려갔다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길에서 얌체같이 끼어들잖아요. 그럼 저도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차에 딱 붙어가지고 절대 안 비켜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 옆에서 저희 와이프도 응원을 하죠. 여보, 절대 비켜주지 마. 절대 저런 나쁜 놈들은 절대 비켜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우리가 이런 도로 위에서 자주 그렇게 분노를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뭐 보복 운전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갑자기 자기 앞에서 그렇게 급정거를 했다고 평생 처음 보는 사람 굳이 따져가서 뭐뭐 뭐 저기 이런 망치나 이런 거 휘두르는 이런 로드 레이지도 사실은 풀업 채집 생활에서 우리 조상들의 번식성 공도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진화를 한 우리의 적응이죠. 과거에 이런 별거 아닌 일에 울컥 화를 내는 습성은 우리 진화적인 조상들에게 유리했죠. 특히나 이런 사회적인 지위, 요 동성 간의 지위 서열이 중요했었던 남성들 간에 특히나 더 했죠. 예를 들어 어떤 남성이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옆에 테이블이 시끄러워서 거좀 조용 좀 하십시다 이러면은 옆에 테이블이 뭐 임마? 이러면 별거 아닌 것 같고 정말 많이 배운 사람들이 뭐 갑자기 크게 다툼이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별거 아닌 사소한 이런 발단 갖고 뭐길 가다가 뭐 어깨가 마주 뭐 살짝 부딪히거나 아니면 눈이 마주치는 것 같은 별거 아닌 거에 주로 남자들이 그럽니다. 주로 남자들이 진화가 덜 돼서 말하자면 진짜로 그런 건 아니고요. 주로 남자들이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화를 버럭 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큰뭐 이런 폭력이 저질러지기도 하고요. 그런 까닭은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뭐 별거 아닌 언쟁, 뭐눈 마주침 이런 시비가 불거졌을 때 죄송합니다, 그냥 가세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눈을 내리깔면은 큰 번식적인 비용을 감수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꼬리를 내리면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급추락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나 누가 지위가 높은지 알 수가 없는 서로 자기가 위라고 여기는 잘 모르는 사이에서 별거 아닌 이런 뭐 눈이 마주친다든지 언쟁이 불거지면은 강하게 횡 그야말로 뭐 스팀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난 환경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즉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꼬리를 내리는 장면을 보여주면 나의 사회적인 지위가 추락하니까 그런 거지만 이런 도로 위의 분노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현대 환경에서. 그 사람을 내가 다시 볼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저 사람과 시비가 붙은 거를 옆에 차가 본다고 해서 옆에 차 사람이 또 나를 도로에서 만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런 별거 아닌 것 같고 버럭 화를 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적어도 일부 경우에는 우리가 왜 이러한 말하자면 인간 본성에 휘둘리는지를 안다면은 어느 정도 이런 본성을 통제를 할 힘을 얻게 된다라고 최근에 진화 심리학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정서들은 우리는 종종 정말 너무나 자연스러운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딸기 치즈케이크 뭐 이런 거 땅콩 초콜릿 이런 거 정말 너무나 본질적으로 맛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만 맛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이게 너무나 본질적으로 맛있는, 하늘이 내려준 정말로 그 자체로 너무나 맛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러한 것이 너무나 맛있다고, 이런 거를 많이 먹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왜 의사들은 이런 거 먹으면 살찐다고 못 먹게 하느냐라고 속으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조상들의 번식에 기여했을 뿐이지, 예컨대 달고 기름진 음식이 넘치는 현대 환경에서는 오히려 지나치게 공급되는 과잉 에너지는 우리에게 건강에 치명적으로 좋지 않죠. 그러니까 예컨대요, 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거지는 이런 인종주의적인 차별, 이런 것들도 이런 외집단 사람들에 대한 어떤 차별, 혐오, 그리고 반목, 이런 것들은 우리 종의 과거 역사에서 중요했죠. 외집단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 집단 사람들은 적응하지 않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미 적응을 한, 즉 그 사람들한테는 안전하지만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병원균을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외집단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가 혐오하고 멀리하게끔, 그래서 어떤 문화권에서건 외집단 사람들을 종종 벌레에 비유하고, 그죠? 벌레, 뭐 바퀴벌레, 쥐 이런 거에 비유를 하는 거는, 벌레, 바퀴벌레, 쥐는 실제로 병원균을 옮기는 벡터잖아요. 이런 것들을 비유를 하는 거는 사실은 우연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도 뭐 예컨대 뭐 짱깨니 뭐 게다짝이니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 것,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처럼 비하를 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예를 들어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불거지는 이런 인종주의적인 것들, 사람들이 언뜻 생각하기에, 야, 이거 저런 사람들 보면은, 예를 들어 제가 영등포에 사는데요. 영등포, 전 당산동에 사는데, 옆에 대림동에 왜 중국인 분들 많으니까, 저희 와이프만 해도 대림동 거기는 가지도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종종, 이런 외집단 사람들에 대한 혐오라든지, 이런 질시 같은 것들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에서 그냥 근본적으로 자연스럽게 타고나는 건데 왜 자꾸 가로막냐, 하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진 않다는 것이죠. 반드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러한, 말하자면 지침에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은 오히려 이러한 인종주의적인 지시가 왜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지를 이해를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도킨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과학자로서 2003년에 나온 책에서요. 자신은 과학자로서 다윈주의를 옹호하지만은 한 명의 인간으로서는 다윈주의를 거부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태도에는 어떠한 모순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유전자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까닭은 우리를 움직이는 이런 진화된 본성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그것이 진화한 이유를 알려줌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사는 개선된 상태를 만드는데 이런 도움이 되겠죠. 제가 물론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 뭐 저도 뭐 이렇게 예컨대 뭐 사전 투표가 뭐 이렇게 부정이었다 이러면은 저도 들으면은 바로 순식간에 이 말도 안 되는 XX들 뭐 이런 게 나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예컨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냥 과학적으로 밝혀내서 사실인지 아닌지 따지면 되는데 무조건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 자기 편이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받아들이고 남의 편이 얘기하는 건 무조건 거부하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자기 집단과 외집단을 구별하는 특성에서 유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남들을 비판할 때뿐만 아니라 나도 종종 그런다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이런 것 같고 불필요한 갈등이라든지 반목을 벌이는데 줄이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도킨스가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가 이기적인 복제자의 폭정에 반역을 할 수가 있다는 의미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의미라는 거죠. 단순히 이타성을 가리키자, 우리는 이기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다들 고생하셨고요. 뭐 이기적인 유전자가 구닥다리 책이 아니고 과학책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 이 책 읽기 프로그램이 끝날 때는 다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